지난주 일본 애니메이션 마니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캐릭터와 말 많은 NPC 그리고 서울 도심을 옮겨놓은 듯한 배경까지 비주얼 평이 괜찮았던 클로저스 그리고 못다한 비주얼 이야기 캐릭터들의 스킬을 비주얼로 승화시킨 화려한 이펙트 하지만 너무 화려해서 유저들의 호불호가 갈렸다는데 높은 프레임으로 MORPG의 맛을 살린 타격감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비주얼 이펙트를 보면은 상당히 이펙트가 화려한 것 같아요. 네, 상당히 화려하죠. 사실 화려한 이펙트로서 타격감을 만들어내는 것은 액션 게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 많은 데 가서 한번 F키 한번 눌러보십시오. 서유리의 F키 갑시다. 자, 유리스타라는 기술이에요. 유리스타 여기 한번 꽂아볼까요? 유리스타! 아 이거 발표 유리스타! 아 이거 발표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 일단 화려한 건 좋아요. 화려해서 재미는 있는데 이게 제가 문제라는 경우가 파티를 할 때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명이 쓰다 보니까 이게 그런 거는 할 때 좀 어려웠어요. 안 보여가지고. 안 보여서 어렵다. 이 시인성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AOS 장르거든요. 네. 한타 벌어지면 이펙트가 너무 화려해서 내 캐릭터가 어딘지를 못 찾겠어. AOS 장르에서는 그 시인성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액션 게임은 약간 다릅니다. 그 PVP하고 다르게 옥지드랑 싸우는 것들은 행동 패턴이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그냥 가서 내가 스킬을 쓰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과과과과 하나도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 화려한 이펙트가 지나가고 나면 몹들은 다 죽어있거나 바닥에 누워있을 거기 때문에 AOS 장르처럼 급박한 상황이 많이 안 발생한다는 거죠. 굳이 내가 어디 있고 내가 현재 어떤 동작을 취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더라도 어차피 이제 다수의 쫄목, 다수의 몹들하고 싸울 때 한 번에 몰아잡는 쾌감을 위해서라면 시인성을 약간 손해보고 대신 화려함을 높이는 쪽이 액션이라는 장르를 감안했을 때는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인 문제네요. 그래서 장르적 특성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시인성을 손해보지 않으면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화려함 인 측면에서 따져본다면은 지금 이 클로저스가 거의 허용 범위 한계쯤 아닐까. 여기보다 이 정도보다 이펙트가 더 화려해지면 그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이런 타격감, 손맛 또 클로저스가 손맛 좋은 타격감 좋은 게임으로 유명한데 왜 타격감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잠시만요. 한 명만 잡아보고요. 잡아보고 생각하자. 빠세. 이게 맞았을 때 되게 생생하게 느껴지는 게 뭐 불이 튀면 진짜 몸에 불이 붙고 아까도 무슨 뭐 가스를 쏜 것 같은데 뒤에 뭐 배경이 가스 하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뭐 그런 그렇죠. 디테일들이 있어서 다른 게 아닐까. 제대로 보셨어요. 특히 이제 검을 휘두를 때 생기는 검기 같은 것들에 일렁이는 효과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걸 이제 디스토션 효과라고 부릅니다. 디스토션 효과를 약간 변형해서 화면을 일렁이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화려한 연출들을 만들고 있고 그것이 이제 타격감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죠. 물론 거기다 이제 사운드라든가 카메라 쉐이핑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이제 타격감을 만드는 건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거요? 바로 80프레임에 기반한 타격 판정이 구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초당 80프레임. 엄청 섬세하겠네요. 그건. 그렇죠.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지만 손은 그것들을 다 구분을 해내거든요. 네. 프레임이 높을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지면서 조작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타격감이 생명인 액션 게임이다 보니까 이런 높은 프레임으로서 클로저스는 좋은 타격감을 또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건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칭찬할 수 있을 만한 부분입니다. 캐릭터의 화려한 이펙트와 타격감이 유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손꼽히는 효과를 잘 활용하기 위해선 조작이 중요하다. 과연 클로저스의 키 커스터마이징은 마우스도 시점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횡스크롤의 특징. 마우스와 시점 조절이 불가능한 이유. 클로저스의 접근성. 자, 근데 조작감은 어떠셨어요? 보통 게임에서는 이 방향키가 WASD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방향키로 진짜 방향을 조작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여기에 익숙해지신 분들이 자신의 게임하는 걸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그래서 아쉬운 게 있습니다. 바로 키 커스터마이징이 안 된다는 거.
아직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저들한테 빈축을 많이 사고 있죠. 기본적으로 이런 류의 게임들은 화살표 키패드로 이동하고 이쪽 왼손으로 스킬 제어를 하는 것들이 보편적이긴 합니다만 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특이한 취향의 유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키 커스텀은 반드시 지원이 돼야 되는데 맞아요. 아직도 지원 안 된다. 유저들의 빈축을 아직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네요. 근데 지금 이동하려고 방향키로 하고 이런 식인데 이런 류의 게임들을 보면 다 방향키로 이동하고 마우스는 잘 안 쓰고 시점도 고정이 되어 있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이게 좀 자유로우면 안 되나요? 두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일단은 장르적인 특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횡 스크롤 액션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장르들은 이게 이미 고착화되어 있고 유저들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런 류의 게임에서 마우스를 쓰고 이제 다른 형태의 조작을 갖게 되면 분명 유저들이 생소하게 생각할 거예요. 또 시점 변환이 필요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마우스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만약에 이런 류의 던파나 이런 류의 게임들이 마우스로 시점 변환이 자유롭게 된다 그러면은 장르적 특성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예. 더 이상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쭉 가는 그런 류가 그렇죠. 횡 스크롤 액션 게임이 더 이상 아니게 된단 말이죠. 그냥 백뷰. 뒤에서 보는 일반 MMORPG나 MORPG랑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게임이 돼버립니다. 애시당초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장르적 특성이라고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장르적 특성이 존재하는 횡 스크롤을 더 알아보는 시간. 김성애가 가장 멋있어 보이는 순간. 수학 시간도 아닌데 XY축이 난무하는 횡 스크롤 심화 과정. 김성회 G5. 자, 조작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뷰 얘기하고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건데 네. 이게 뭡니까? 종? 종, 그렇지. 이건? 횡? 횡이잖아요. 왜 종횡 얘기하냐면 우리 이클로저스가 네. 뭐 장르 구분 자체는 MORPG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보편적으로는 횡스크롤 액션 게임 이렇게 불러요. 던파류 게임들을. 네. 그런데 횡스크롤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있죠. 이게 바로 종스크롤 슈팅 게임인 드래곤 플라이트죠. 종스크롤 말고 오늘 한번 횡스크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지요.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슈퍼마리오. 따란딴따란딴딴 바로 슈퍼마리오 말이에요. 좀 이제 세세한 장르 구분으로는 플랫폼 게임이라 그럽니다. 축이 두 가지예요. 자신이 조작할 수 있는 그리고 캐릭터가 이동할 수 있는 네. 축이 두 가지예요. X축하고 Z축. 실제로 XY, Z축 구분을 할 때 너비의 X 그리고 높이의 Y, 깊이의 Z라고 하지만 게임상에서 축 구분을 할 때는 예,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의미대로 해도 된다는 것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화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Y축이란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게임에서는 없죠. 그렇죠. 비슷한 메탈 사례로 슬러그. 메탈 슬러그. 어우 잘하시네. 메탈 슬러그도 비슷한 종류의 게임이고요. 자,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뭐 스트리트 파이 모르세요? 뭐예요? 몰라? 철권. 아 맞아. 내가 이거 하고 있을 때 아직 어머니 뱃속이 있었겠구나. 이거 진짜 몰라요? 이거 뭐예요? 이렇게. 아 어지러워. 아 어지러워. 잠깐만. 이게 우리나라 오락실에는 스트리트 89라고도 불렸어요. 그러니까 89년도쯤에 있었던 게임인데 정식 명칭은 파이널 파이트입니다. 파이널 파이트가 바로 횡스크롤 액션 게임의 대표 주자인데 슈퍼마리오하고는 약간 네. 이동 방식이 다릅니다. 왜냐면은 X, Y, Z축, 아까 없었던 Y축, 노란색 Y축이 들어갔죠. 세밀한 액션과 어떤 위치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제 비슷한 류의 게임으로는 던파. 네. 유명하죠. 그리고 파이터즈 클럽이 있습니다. 파이터즈 클럽. 이 파이터즈 클럽은 그 XYZ축을 이용한 횡스크롤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달라요? 파이널 파이트가 뭐가 다르냐면 여기 있는 이 빨간 친구를 보십시오. 네. 화면 이쪽을 보고서 지금 공격 모션을 취하고 있죠? 네. 8방향 공격이 가능해요. 아 네. 이제야 차이점을 인지하셨군요. 자, 아까는 그렇죠. 좌우만 이렇게 공격할 그렇죠. 수 있었으나 이선은 앞으로도 때리고 그렇죠. 뭐 일로도 때리고 그렇죠. 일로도 때리고 앞뒤로 다 8개가 다 8방이 다 된단 말이죠. 그리하여 클로저스는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요? 양방향밖에 안 돼요. 맞습니다. 이렇게 횡 스크롤 액션 게임들을 총칭해서 벨트 스크롤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네.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구분해 보자면 네. X, Z축 두 개 축만 이용하는 게임을 벨트 스크롤 게임, Y축까지 포함된 이런 형태의 게임을 벨트 플로어 게임이라고 구분해서 부르지요. 이런 건 바닥에 있으니까 그렇죠. 플로어군요. 벨트 스크롤과 벨트 플로어로 구분된다는 거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횡 스크롤의 기본 넓이와 높이에 깊이까지 더해져 세밀한 액션은 가능하나. 조작에서 높은 난이도를 요구하는 클로저스. 그래서 김성호의 손끝에서 나오는 괜찮은 꿀팁.
게임 튜버 최정문에게 전수한 좌좌우의 정체는? 이게 만화가 차려면 평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럼 어떻게 알고 계세요? 아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하는 방법을 제가 게시판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치면서 뭘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뭐 평타 굳이 쓸 거 있느냐 그냥 이렇게 스킬만 써서 죽이면 되지 라고 하시겠지만 만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평타 보세요 이거. 자 평타 계속 누르다 보면 두두두 마지막 평타 끝에는 적을 넘어뜨리거나 멀리 예, 밀려보내는 그런 스킬을 사용하기 때문에 평타를 무한으로 쓸 수 없어요. 하지만 이 평타 캔슬이라는 방법을 이용하면 무한히 평타를 계속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 조작법을 제가 설명드리죠. 네. 평타 캔슬 기본적으로 평타 세 번에 반대 방향으로 따닥을 쳐서 대시한 다음에 다시 반대를 눌러서 원래 방향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평타 캔 좌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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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타 캔 오케이? 이런 게임 한번 해보세요. 아 잠깐만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일로 가서 아 이렇게 집중하면 잘 못하는데? 뭐 돼? 하나 둘 셋! 뭐하는 거야 지금! 아이 다시 반대쪽으로 하는... 왜 뛰어가? 호떡집에 불 났어? 왜 그렇게 급하게 뛰어가? 원래? 어? 이거 봐라 아 내가 더 잘해! 나와 내가 더 잘한다 내가 더... 아잇! 나와 가만있어 나 진짜 평타캔 진술을 보여줄게. 0.1%조차 손해보지 않는 완벽한 타이밍의 평타캔. 평타캔 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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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타캔 해봐 이 정도 속도로는 못할 거야. 아 그렇게 빨리 안 해도 돼요. 아 이렇게 빨리 할수록 좋은 겁니다. 비슷해요. 좋아. 그 느낌이야. 야 선생님이 좋으니까 학생들이 아 역시 저의 학습 능력은 정말 튜토리얼에서도 볼 수 없는 꿀팁을 통해 게임을 즐기면 좋겠지만 피로도 때문에 피로하다? 장시간 게임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는 좋았으나 아우 게임을 하고 싶으면 해야지! 유저들의 속을 타게 만드는 피로도를 파헤쳐보자!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정문 씨는 하루에 피로가 쌓이면 어떻게 그것을 해소하십니까? 뭐 보통 잠을 자거나 아니면은 잠이 안 오면 뭘 먹거나 먹으면 졸리겠죠? 그럼 또 잠을 자거나 아 먹고 잔다? 간단하네요. 야, 정우 씨는 그렇게 피로를 푸시지만 클로저스 요원들은 피로가 쌓이면은 게임을 못해요. 더 이상 전투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요? 예. 뭐 피로도는 그럼 돈 주고도 못 사는 건가요 여기는? 사실 여러 가지 유료 컨텐츠들을 이용하면은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피로도를 늘릴 수는 있어요. 아... 예, 피로도를 되게 타이트하게 설정해 놓고서 니들 게임 더 하고 싶으면은 돈 내. 사실 개발자 입장에서는 개발사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돈을 벌기 위한 방편을 만든 건데 이게 조금 과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유저들한테 지금 반발을 사고 있군요. 예, 반감을 많이 사고 있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피로도 때문에 제한이 있어서 짜증나는데 짜증나죠. 근데 파티를 맺었을 때 방장이 나가버리니까 제 피로도가 깎이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억울한 방장이라 뭐 이런 건데 아 진짜 짰나요 그때 안 그래도 빡빡한데 피로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방장할 거예요. 아 방장하세요. 예 귀찮더라도 방 만들어서 하십시오. 피로도가 꼭 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컨텐츠 소모 속도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한 번에 이제 게임 너무 많이 즐기게 되면 이제 하드코어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금방 또 게임에서 이탈시키게 만드는 그런 원인들이 되기 때문에 게임 시간을 조절하는 거고 한 번에 많이 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그거를 개발사 혹은 어떤 다른 곳에서 유저들의 게임 시간을 이제 임의로 조정하려고 드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탐탁치는 않게 보고 있어요. 다른 컨텐츠를 개발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네요. 맞죠. 사실 즐길만한 컨텐츠들을 꾸준하게 공급해 주면 되는 건데 그게 현실적으로 힘들죠 그게. 힘들죠. 제가 이제 즐겨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요리사가 아무리 요리를 빨리 만들어도 먹는 속도보다는 빠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를 아무리 빨리 제공해도 유저들이 소모하는 속도보다는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들이 나오는 건데 사실상 그렇게 썩 그렇게 뭐 전공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고 싶은데도 못하게 만드는 건 좀 이상하잖아. 내가 게임하게 되는. 다음 주 아직 끝나지 않은 클로저스의 컨텐츠 이야기. MORPG 장르에서 빼놓을 수 없는 AOS 모드와 충성도를 바탕으로 한 과금 정책. 유저들과 소통한
최정문의 네, 네. 유저턱까지 유저턱! 네. 한층 더 날카로워진 김성의 날선 평가와 초보 게임 유저 최정문의 반전 있는 최종 평가. 미국인 여정을 마치는 클로저스. 많이 기대해 주세요.